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마카오 소식을 전하는 마카오 권입니다. 요즘 벚꽃도 만개하고 날씨가 너무 좋아 해외여행 가고 싶은 욕구가 엄청난데요. 제 구독자분들은 아무래도 마카오에 대한 그리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카오 현황에 대해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마카오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요즘 마카오의 모습을 촬영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보고 싶으신 분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마카오는 367일째 코로나 지역 감염이 없는 청정 지역이에요. 중간에 해외 유입으로 확진자가 생기긴 했지만 지역 감염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죠. 이것도 참 대단한 게 중국인 입국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유동 인구가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0명이라는 수치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당장 저번 주인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약 19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마카오에 방문했다고 해요. 이는 하루 평균 27,120명이나 되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중국 최대인 명절인 설 연휴에도 약 13,000명이 방문했는데 그보다 약 110%나 증가한 수치예요. 이는 코로나 발생 이후 최대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중국 본토 사람들이 마카오 여행 가기 쉬워졌다는 뜻도 있겠죠. 참고로 홍콩은 이 기간 동안 970명이 입국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중국인들의 평균 투숙일은 약 3.2일이었다고 해요. 작년보다 체류한 시간도 더욱 늘은 것 같네요. 아 근데 참 부럽네요. 마카오 여행도 갈 수 있고 우리도 빨리 그런 날이 와야 되는데. 그쵸? 그리고 현재 마카오에서 체류하는 사람들은 중국행 비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3월 29일부터 랑카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비자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2차 백신까지 접종한 후 증명서를 가지고 비자 예약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상세 내용은 밑에 더보기 창에 적어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카오 정보는 다음 주에 또 업데이트 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그리운 마카오 모습을 여러분께 살짝 보여드릴게요. 근데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마카오 반도를 지나고 있고요. 여기 앞에 막 전당포들이 쫙 있는데 카지노에서 돈 잃으면 여기다가 시계도 맡기고 가방도 맡기고 여권까지도 맡기는 곳이에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네요. 그죠? 마스크도 다 잘 쓰고 다니고. 네, 여기는 아마랄 광장이라고 그랜드 리스버 아시죠? 그쪽 앞인데 여기서 이제 많은 버스들이 다니니까 나중에 여행 오실 때 여기 또 많이 지나치실 거예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 다리가 까르발료 대교라고 하는데 마카오 반도와 타이팔에 있는 최초의 다리예요. 총 3개의 다리가 있는데 양쪽에는 서만대교와 우이대교가 있어요. 근데 이쪽 보시면 이제 마카오 타워가 보이죠. 여기서 스카이워크도 하고 번점프도 하는 그런 곳이에요. 물론 저도 저기서 스카이워크를 했기 때문에 참 기억이 많은 곳이죠. 지금 밑에 보면 버스들이 쫙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말하면 버스 차고지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곳이에요. 네, 그리고 저 맞은편에 막 반짝반짝거리고 높은 건물들이 많은데 저기는 중국 주해라고 하는 곳이에요. 마카오에서 가장 가까운 곳인데 제가 저쪽 중국 주해 여행 영상도 여러 개 올렸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다리를 지나서 타이파에 왔어요. 이쪽 보시면 지금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마카오 반도보다 나중에 좀 발달 했기 때문에 높고 신축된 건물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여기 맞은편에도 현대 보이죠? 마카오의 유일한 현대 자동차 판매처예요. 네, 지금 지나가는 곳은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다뤘던 타이파 빌리지예요. 이쪽은 길거리 음식도 많고 또 주택 박물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카오면 필수 관광지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